자, 일단 이 친구부터 합시다. 뭐부터 하는 거냐? 단어 읽고 뜻 말해주기죠, 그쵸잉?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읽고 뜻. 팻. 애완동물. 이는 뭐 중에 뭐 됐어요? 이 애어 중에 애가 됐죠. 팻. 뜻은 애완동물이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뜻을 갖고 있으면 무슨 시라고 했죠? 그렇죠. 이름씨. 영어 문장에서 문장 속에 이름씨를 쓸때 조심해야 될게 있는데, 셀수 있고 하나라면 여기다가 이렇게 pet 그냥 pet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고 뭐 이것은 애완동물이에요. This is a pet 이런 식으로 씁니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얘는 rat 뜻은 돌지. A는 뭐 중에 뭐? A, 에, 아, 어 중에 애가 됐죠. rat. 그러니까 오케이. 무슨 씨죠? 이름씨. 한 마리 있으면 뭐라고 한다 했더라? A rat. 그리고 하나 더 가르쳐주면, 여러 마리 있을 땐 rat. TS는 츠라고 발음하면 돼요. rat. 두 마리 이상이면 rat라고 표현합니다. Two rat. 쥐두 마리. pup. 뜻은 강아지. 유는 뭐 중에 뭐? 유우어 중에 어가 됐죠. 그래야 펍이죠. 맞습니까? 무슨 시죠? 오케이. 그러면 강아지 두 마리 이상이면 뭐라 그런다? 펍스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vet 뜻은 수의사죠. 자, 배트 이러지 마시고요. 내가 V를 어떻게 소리내는지 소리내는 방법 다 가르쳐줬어. 오케이. V를 소리 낼 때는 어떻게 소리 내는다 그랬어? 윈니가 아랫 입술을 토끼처럼 만들어서 vat 해봐. 윈니를 아랫 입술 위에 올려놓고 해봐. vat. 오케이. set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man 뜻은 남자죠. 오케이. 한명 있으면 man이라고 그러고요. 얘는 좀 특이한 점이 있어. 여러 명일 때 원래는 S 붙여야 되는데 여러 명일 때 S 안 붙이고 다른 일을 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읽고 뜻 man 남자입니까? 이것도 남자고 이것도 남자면 왜 단어를 둘, 뭐 비슷하게 생긴 걸 둘이나 만들어 놨지? 오케이. 얘는 남자들이라고요. 아까 전에 내가 설명한 게 하려고 했던 게 남자 한 명이면 어맨이라고 하고 원래 여러 명이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원래 원칙이야.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좀 어려운 말로 불규칙 복수형이라 합니다. 진유야, 얼른 해라. 하루 종일 있을 거니. 다음 계속해서 that 뜻은 그 표정이 하기 싫다 이런 표정으로 앉아 있으면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거고 빨리 하고 끝내야지 하면 다른 친구들처럼 빨리 하고 끝냅니다. 모릅니다. 오케이. 모릅니까? 그물이죠, 그물. net 네트에 걸렸다 이런 거못 들어봤어? 동물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hug 뜻은 pong.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오케이. 뭐라고? map. o는 뭐 중에 뭐 됐어? 오, 오, 아, 어 중에 아 됐죠. map 뜻은 그렇죠. 소리하고 뜻을 이제 연결하는 훈련하는 거야. map map. 오케이. 계속해서 big 뜻은 큰. 이런 뜻을 갖고 있으면 무슨 시라 그랬죠? 오케이. 중요한 순서대로 C는 하다시가 있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건 이름씨. 다른 말로 어떤 것. 그 다음에 어떤씨. 그 다음 어찌씨. 이렇게 네 가지씨가 있습니다. 이 중에 뭘까요? 어떤씨죠. 어떤씨. 오케이. 어떤 큰. 오케이. 잘했고요. 지금 몰랐던 게 뭐였더라? 몰랐던 거 소개하니까? 몰랐던 게 뭐였는지 기억나는지 보려고. 몰랐던 거. 뭐라고? man. 하나 더 있었는데? man하고 let하고. 그렇죠. man하고 net하고 몰랐었죠. 오케이. 공부할 때 그런 걸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오케이. 계속해서 통문장. 우리 귀여운 불고래. 그렇죠. 자, 읽고 뜻말 해주기. many doctors. Live in the ocean. 오케이. 오, 맞던 틀리는 읽기 잘했어. 자, 그러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Many dolphins live in oceans. Many dolphins live in oceans. 한번 더 듣고 바로 따라하기. Shadowing. Many dolphins live in oceans. Many dolphins live in oceans. 오케이. 자, 얘가 뭐라고요? 그럼 얘만 집중해서 들었고 그 다음에 얘 집중해서 들어봐. Many dolphins live in oceans. Many dolphins live in oceans. 얘 뭐라는 것 같아요? Dolphins 그렇지 않나요? Dolphins, dolphins. Many dolphins live in oceans. Many dolphins live in oceans. 너무 빨라요. 오케이. 자, 다른 친구들 다 이거 듣고 합니다. Dolphins 하잖아요. Dolphins. Many dolphins live in oceans. 여기까지 무슨 소리예요? Dol. 얘는 Dolphin입니까? Dolphin 하지 않나요? Dolphin. Dolphins. Dolphins. 그럼 얘는 뭐라고 하던가요? 여기 한 명이라고 하던가요? Many dolphins live in oceans.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잘 들어봐, 얘를 뭐라고 하는지. Many dolphins live in oceans. 한 번 더? Many dolphins live in oceans.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왜 자꾸 live라고 하는지. Live라고 하니까 live. Live. 응? Many dolphins live. Many dolphins live. In oceans. In oceans. Oceans는 잘했어. O. C. O. Oceans. Oceans. Many dolphins live in oceans. Many dolphins live. 응? 뭐라고? Many dolphins. 아니, 여기까지 소리가 뭐야? 뭐겠어 이거? The. 아이가 이 됐다니까? Him. 그러면 이거 다 합쳐서 뭐야? Dolph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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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핀즈가 아니고 dolphins. dolphins. dol가 아니고 l 있잖아. l은 l답게 dol. dol. dolphins. dolphins. 얘는 뭐라고? 너 지금까지 l이 무슨 소리 내고 i가 무슨 소리 내고 v가 무슨 소리 내고 이거 배웠어. 이거 뭐겠어? 추측을 해봐. 어? live. live. hive가 아니고요. hive가 아니고요. 이게 hive로 들립니까? 어? Many dolphins live in oceans. Many dolphins live in oceans. Many dolphins live in oceans. 이러잖아. Many dolphins live in oceans. Many dolphins live in oceans. 뭐라고요? Many dolphins. Dolphins가 뭔데? Dolphins가 여기 Dolphins가 어디 있는데? Dolphins. Dol. Dol. Fin. Fin. Dolphins. Dolphins.
Many dolphins live. Many dolphins live. In oceans. In oceans. 뭐라고요? Many dolphins live. 더하 할핀스가 어딘데? 더하 할핀스가. 이거 연습했잖아. 이거 덜 핀즈 돌핀즈 돌핀즈 dolphins 뭐라고요? Dolphins. 처음부터 끝까지 many dolphins live in ocean. 오케이. 무슨 뜻이에요? 바다에 있는 수많은 돌고래들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런 뜻이던가요? 오케이. 그래서 many dolphins live in oceans 이러고 있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많은이 영어로 뭐겠어요? 많은이 뭘 것 같아요? 방금 읽었던 문장이 이런 우리말 뜻을 갖고 있대. 그러면 많은이란 뜻을 가진 영어가 뭘 것 같아요? 이게 영어로 뭐였더라? many dolphins 다하흐분스가 뭔데? 다하흐분스가 어? 이거 이거였어. 여기까지 무슨 소리야? 더 오케이. 이 문장이 뭐였다고? 영어로 many dolphins live in ocean. 오케이. 얘는 기억 안 납니까? 오케이. 자, 채빈이 소리를 너무 분석, 아니, 그 청각 집중력이 뭐였더라? Many the harvest. 또 더 하브즈도 한다. 더 하브즈. 더 하브즈가 아니잖니. Many the pins. 그다음. Live in ocean. 그래서 얘가 뭐였다고? Many dolphins live in ocean. 오케이, 그럼 영어로 많은이란 뜻을 가진 게 뭘 것 같아? Many. 얘는 dolphins. 이렇게 생겼었다. 얘는 얘는 in oceans. 오케이. 그다음 some dolphins Some dolphins live. Some dolphins live in zoos. In zoos. Okay, 얘가 뭐였어요? Some dolphins live in zoos. Okay, 그다음 계속해서. This dolphin little pet fish. TS가 무슨 소리 난다 했어요? 츠 된다 했어. Eat. Fish. This dolphin eats fish. This dolphin eats fish. Okay. 그래서 얘가 뭐였어요? This dolphin eats fish. Okay. This dolphin Okay, 그러면 듣고 고쳐봅니다. These dolphins swim fast. These dolphins swim fast. These dolphins swim fast. These dolphins swim fast. Swim. Swim. Fast. Fast. These dolphins. These dolphins. These dolphins swim fast. These dolphins swim fast. Okay. 얘가 뭐였어요? This dolphins swim fast.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Dolphins catch on very
들어봅니다. 세번 듣고 따라 읽습니다. Dolphins can jump very high. Dolphins can jump very high. Dolphins can jump very high. Dolphins can jump. Dolphins can jump. Very high. Very high. Okay, 너 웅진 레벨 B 할 때 IGH가 I 소리 된다는 거 배웠어. 그리고 이 단어도 배웠어. High, tight하고 같이 배웠어. Light하고 같이 배웠어. IGH가 I 된다고 해서 high가 아니고요. High야 그냥. Dolphins can jump very high. 뭐라고요? 오케이 okay, 이런 게 있으니까 dolphins 하면 되겠죠. 오케이. Okay. Okay. 야 이게 정확하게 좀더 또록하게. All dolphins have fins. All dolphins have fins. All dolphins have fins. 오케이, 얘가 뭐였어요? All dolphins have fins. All dolphins have fins. 계속해서 All dolphins have many teeth. 뭐라고? 끝에? Teeth. Teeth? P가 있나 여기? 오케이, 들어봅니다. A dolphin has many teeth. A dolphin has many teeth. A dolphin has many teeth. All dolphins have many teeth. Teeth. 선생님이 TH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혀를 깨물지 말라 그랬어. 살짝 물라 그랬지. Teeth. Teeth. A dolphin has many teeth. A dolphin has many teeth. 오케이. 얘가 뭐였더라? A dolphin has many teeth. A dolphin has many teeth. A dolphin has many teeth. 얘가 뭐였다고요? A dolphin has many teeth. A dolphin has many teeth. Okay, 계속해서. This dolphin squeaks. Okay, 잘했습니다. 듣고. This dolphin squeaks. This dolphin squeaks. This dolphin squeaks. This dolphin squea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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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squeaks. Okay, Q, U 뭐 된다 했어요? Cool. Cool. EA는 뭐 된 것 같아요? E.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Squee. 얘는? K. 얘는? 다 합치니까 squeaks. 그렇죠. This dolphin squeaks. This dolphin squeaks. 오케이. 뭐라고요? This dolphin squeaks. This dolphin squeaks. This dolphin squeaks. Have you seen a dolphin? 그렇죠. Have you seen a dolphin? Have you seen a dolphin? 얘가 뭐였죠? Have you seen a dolphin? 그렇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할 거, 목요일 날 할 거.